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쥐테크 A10M 프린터의 두 기능을 활용한 출력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프린터는 익스트루더가 두 개인데요. 두 개의 재료가 들어가는 튜브가 보이죠? 근데 밑에서 보면 나오는 노즐은 하나입니다. 익스트루더도 다른 프린터와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. 재료의 압출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. 이 뒤에는 재료의 끊김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. 두 개의 재료가 어떻게 섞여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노즐 부분을 풀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요. 생각보다 앞뒤로 조립된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풀어봤습니다. 두 개로 나누어진 핫엔드 블록이 보이네요. 이번 영상에서는 두 색이 섞여져서 나오는 컬러 믹스와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믹스와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큐라에서 새로 세팅을 잡을 건 없습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슬라이싱 한 다음에 이 기계에서 바로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출력을 걸고 나서 메뉴를 클릭해서요. 믹서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믹서 0에서 100이라고 보이는데요. 이 숫자를 바꾸면 이 비율에 맞게 색이 섞여져서 나오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왼쪽에는 하늘색 필라멘트를 걸어놨고요. 오른쪽에는 하얀색 필라멘트를 걸어놨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제가 왼쪽 하늘색 필라멘트가 25%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필라멘트가 75%를 섞여져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요. 많이 사용하는 하얀색 필라멘트의 익스트루더가 빠르게 움직이고요. 25%의 하늘색 익스트루더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두 개의 필라멘트 색이 서로 섞여서 연한 하늘색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흰색의 필라멘트가 더 빠르게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출력물은 일반적인 FDM에서 슬라이싱 한 거랑 비슷하게 50분 정도 걸려서 출력이 됐고요. 하늘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색상의 출력물입니다. 자세히 관찰하면 색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출력물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색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컬러 믹싱이었다면 두 번째는 색이 혼합되는 비율이 천천히 바꿔지면서 색상 변화가 출력물에 나타내는 그라데이션 기능입니다. 마찬가지로 큐라에서 세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G코드 파일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프린터에서 그라데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라데이션을 시작할 높이와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끝낼 높이를 설정해주면 되는데요. 그라데이션의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의 결과물이 달랐습니다. 하지만 출력 시간은 앞에서 컬러 믹싱을 할 때나 또는 일반적인 FDM으로 뽑을 때나 마찬가지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. 다른 높이의 설정값으로 뽑은 그라데이션 모아이들입니다. 여기 보이는 25, 45가요. 25에서 색깔을 변하기 시작해서 45에서 끝난다라는 얘긴데요. 약 2cm 정도가 색이 섞였죠. 반면에 45에서 55는 여기 좁은 1cm 정도의 구간에서만 색이 섞인 거고요. 5에서 6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구간, 거의 6cm 이 모아이의 전체 구간을 색을 조금씩 섞여서 출력을 한 겁니다. 이 모아이는 15에서 75인데요. 하얀색이 나온 부분에 차이가 보이죠? 반대로 흰색을 먼저 뽑은 다음에 하늘색으로 색깔을 변한 경우에는 채한 모아이가 됐네요.
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익스트루더에서 하나의 노즐로 색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출력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하나의 노즐이지만 두 개의 색을 각각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